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29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1호 예상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경마입니다. 2019년 마지막 경마입니다. 자, 이제 이 경마가 끝나면 자, 이제 내년은 쥐띠, 쥐의 해죠, 쥐. 저희 애기 엄마가 쥐띠인데, 제가 그랬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요. 21년 차이가 납니다, 21년. 조철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아무튼 어제, 저희 애기 엄마가, 올해부터는, 저보고 이제 오빠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올해부터는 자기만 믿으랍니다. 자기 쥐의 해 기운을 저한테 다 밀어준다고 그렇게 농담도 했었는데 자 이제 12월 29일 1호 경마 뭐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한살 먹었습니다. 이거 뭐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나이 먹는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어리고 애기들도 이제 9살, 10살이에요. 이제 10살, 11살 되는데 뭐제 친구놈들은 대부분 다뭐 군대도 갔다 오고 장가들 보내고 시집들 보내고 손주, 손녀 다본 놈들도 있는데 조철은 이제 9살, 10살이니 저보고 맨날 가끔 동창회 나가면 언제 키우려고 하냐 놀립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놈들 뭐 이뻐하고 또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자뭐 그건 그거고 경마는 또 이겨야 제맛인데 작년 2018년 연말 마지막 경주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 그 전초전이 나왔죠.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7개인가 8개 다적중이 나왔는데, 시원한 한 방이 좀 없어갖고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기분 좋게 상한가 3개 정도 갖다 쉐리 발라 먹었습니다. 멋지게 조철스타일 것도 갖다 꽂아 먹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가 글쎄요 뭐 다른 예상가들도 다 그랬을까요? 연말 분위기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도 신청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ARS 음성도 많이 들어주시고 했는데 뭐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는요 그야말로 우리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조철은 조철이 이겨야 여러분들께 이겼다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첫 경주 적중. 첫 경주 적중. 제주 1경주부터 나왔죠. 제주 1경주. 인기 1위가 2번마 백사총성에 뭐 9번마 보배진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조철의 또 깔끔한 딸라박스 한놈 있었죠. 6번마 여우별 쌍복 대가리 놓고 9번마 보배진 6번 9번 조금 제일 적은 배당이 들어왔어요. 34.1배 6번마 여우별이 안아짜리였죠. 아예 조철이 대가리 놓고 복숭식도 10.5배가 나왔고 자 제주 1경주에서 배당을 하나 걸어냈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토요 경마 첫 번째 A급 승부로 예고해드린 부산 2경주에서 상황이 또 났죠. 상한가가 또한방 시원하게 때려냈습니다. 예측권 10장. 조철은 개인적으로 상한가가 3복승이 좀 오버가 됐어요. 뭐 상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놀이터에서 하면 이런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주죠. 아무튼, 인기 대가리, 뭐 5번마 원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19조꺼 바람이 이빠이 불었죠. 3번 금아카이로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첫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자, 7번마 반지의 매직이 인기 1위 맞냐? 그래서 승부 들어간다. 역시나 반지의 매직. 뭐 착승권에 불도 먹히고 앞에서 푸닥대다 뒤져버렸죠. 자, 우리 대가리.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13번마 톱 오브 톱. 쌍복 대가리 놓고. 진짜 배당판에 털 하나 없었습니다. 인기순위 바닥. 인기순위 꼴찌. 12번마. 바베어리언이라는 마필. 요번엔 2호식입니다. 13번, 12번. A급 승부. 61.8배. 복승식도 39.4배. 한 복승식도 한 40배 나왔고요. 거기에 인기 마필들이 부러지고 5번마 원픽이 붙어 들어오면서 3복승도 86.6배가 나왔습니다. 조철은 개인적으로 상한가 오발했다 그랬죠. 그래서 10장밖에 못 먹었는데. 자, 이경준은 첫 번째 승부처에서 인기 대가리 불안하다 말씀드린 그대로 갖다 적중을 하면서 61.8배, 복승식 40배, 선복승 86배 시원하게 갖다 상한가로 갖다 때려 먹었고, 두 번째 상한가가 또 연타로 나왔죠. 역시 제주 경마는 조철 아닙니까? 제주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렸던 제주 삼경주였죠. 제주 삼경주. 인기 대가리가 안쪽에 있는 2번마 중앙 큰 길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8번마 막강 파워도 많이 팔렸어요. 인기 1, 2가. 자, 조철의 대가리가 뭐였습니까? 자, 외곽의 아나짜리 10번마 백록비천이었습니다. 백록비천 A급 승부의 대가리. 거기에 중요한 거는 완장으로 주력 한방 붙인 게 바로 9번마 바다제일입니다. 2번 중앙 큰 길도 아니고 6번 삼다오골도 아니고 8번 막강파워도 아니고 거기에 아나짜리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9번마 바다제일 9번 10번 10번 9번 시원하게 A급 승부 완장으로 복승식 14.3배 쌍승식은 35배가 나왔는데요. 완장으로 갔다 또 한 번 상한가 갔다 때려 먹었죠. 거기에 6번만 삼다오걸 삼복승으로 붙어오면서 삼복승도 30배가 나왔습니다. 부산 2경주 A급 승부, 제주 3경주 A급 승부 상한가 연장으로 두 개 탕탕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4경주도 또 시원하게 한 방이었죠. 9번 영성 빅토리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던 말입니다. 월요일날 조철의 라이브 방송에서 매주 두 마리 추천드리는 마필 중에 한 마리 9번마 영성 빅토리 깔끔하게 역시나 대가리 치고 들어오면서 짭짤한 준배당이었습니다. 14번마 천년의 약속 정동철이 한 방으로 주력 한 방 8.5배짜리 완장으로도 갖다 꽂아 먹었고요. 자, 바로 다음 5경주가 오늘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딱 세 마리 갖고 때리자. 세 마리 갖고. 1번 빅픽처, 11번 한배태양. 거기에 뭡니까? 6번마 펑키였죠, 펑키. 나머지 싹 꺾고, 1번, 6번, 11번. 딱 세 마리 갖고만 한다. 6번, 11번의 주력이고, 1 놓고 6번, 11번 방어라 그랬는데, 아쉽게 뭐 방어로 들어왔지만, 세 방에. 28.1배 복승식도 15.6배 선복승도 단통이었죠. 1번 6번 11번 7.5배 자 메인 승부 시원하게 또 한 방 배당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죠. 배당이 터지는 경주에서는 배당을 노리고 자 이거는 대끼리 단통이었습니다. 2번 영천질주의 11번 스타우롬. 자, 이거는 쌍승식을 역으로 단통으로 한방 때리자. 역상승식까지 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능력은 11번마 스타우롬이 더 세다. 대당판에서는 2번마 영천질주가 대가리 팔렸지만, 조철이 여러분들께 단통으로 11번, 2번, 쌍복 단통, 5.3배,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6경주. 요런 거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때려드렸죠. 자, 바로 다음 또 제주 6경주.
2번마 새벽바람이 대가리 팔릴 때 우리는 5번마 절대적을 놓고 5번 1번 백호군주 20.5배 복승식 9배 3복승도 6번마 일대태수에서 17.9배 18배 나왔죠. 짭짤한 중배당. 바로 다음 부산 7경주 역시도 제가 또 주중에 두 마리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영성빅토리하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김영관인의 나이스찬스 신마였죠. 1300 노리고 나왔다. 월요일날 유튜브 조천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놈의 관심마 두 마리. 자 9번마 나이스찬스 깔끔하게 또 쌍대가리까지 오면서 안화짜리 4번마 차트키 짭짤한 중배당 나왔죠. 19.4배 복승식도 14.5배고 8번마 스페이스마린 3복승에 19.4배 한 20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2개 중상한가 1개 중배당 뭐 때리는 것마다 중배당 오늘도 역시나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의 또 조철의 사진이 또 번뜩번뜩하게 붙었어요. 적중 1위 한수는 2위인가 그렇더라고. 한수가 2등인가 그래요. 아무튼 연말 경마 이제 하루 남았는데 자 금요 경마에서 진짜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때려드려가지고 조철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제 12월 29일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경마인데 다시 한번 조철을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셨던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조철의 유튜브를 또 7월달부터 시작해서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이제 4,000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최고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런 영상 보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제가요 그런 친구들은 뭐하느라고 뭐하면서 사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요 딱 업로드 되자마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방송 내용도 안 보고 싫어요 꽝 누르는 놈들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아주 모질이 같은 놈들이죠. 뭐하러 들어와. 그렇게 싫은데. 습관적으로. 아 영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싫어요가 눌려요. 꼭 그런 놈이 있어요. 한 두세 명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이런 방송 안 보는 게 좀 도와주는 거고. 그죠? 아 그렇게 싫은데 뭐하러 들어와.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올 부산이죠. 부산 15개 경주가 열리는데 자 오늘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짜로 좀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는데 이 문자 현금으로 이 아래 있는 지금 ARS나 SMS 이걸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철은 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아래 계좌번호로 문자 신청을 해주시는데 진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나 조철은 문자 손님이 대한민국 탑입니다. 뭐 엄한 새끼들이 지네들이 뭐 매출 인이니 연병 지랄 연병 떠는 놈들 한두 명 있는데 조철이 문자 진짜 까놓으면 걔네들 깜짝깜짝 쪽팔려서 자빠지죠 그냥. 진짜 문자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제발 좀 계좌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 놓고 조철의 핸드폰에다 문자만 보내주세요. 입금자 성함 꼭 보내주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셔도 되고 뭐 경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실 때 그냥 해주시면 서로 편한데 꼭 그 1경주 시작하기 한 30분 1시간 여기에 막 몰려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운영자가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저 운영자 좀 도와주시고
현금으로 입금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빨리 입금 좀 해주시고, 시간이 일경주 임박해서는 상당히 진짜 너무 바쁩니다. 막한 번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신청 조금만 일찍 해주시고, 그리고 꼭 입금하신 다음에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 성함이 뭔지. 뭐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다 입력이 다 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운영자가. 그것도 동명이신 분이 많아요. 이름이 같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문자 오기 전에는 입력을 못 합니다. 운영자가. 뭐, 홍길동이란 이름이 두 명이면 어떤 홍길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금하신 다음에 꼭, 문자,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꼭 찍어달라고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연말 마지막 경마고, 오늘 토요 경마, 기분 좋게 또 싹쓸이 쓸어 먹고 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자, 빨리 승부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9년 12월 29일 일요 경마, 자, 부산 경마, 자, 승부처.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2, 4, 6, 9, 13, 14, 15. 2, 4, 6, 9, 13, 14, 15. 자, 여러분들 승부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후반부 마지막 연타 3개가 있습니다. 13, 14, 15. 자, 자금 관리 좀잘 해주시고.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13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3개가 메인입니다. 4경주, 13경주, 14경주. 그 외에도 오늘 부산 경마, 조철이 또 때려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뭐, 한 경주에 갖다 담가가지고 몰빵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철하고 같이 즐기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하지만 승부 볼 때는 또 야무지게 때려가지고 먹을 때또 시원하게 먹어야죠. 조철 스타일로. 자, 2, 4, 6, 9, 13, 14, 15.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13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돈질 빠따질 들어갈 조철의 실전 배팅 마법 배팅 계획,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자, 국산 육군의 1300입니다. 별정 A형. 어제도 제가 인기 대가리 7번마 반제 매직이었죠. 2경주. 인기 대가리 맞냐? 조철이 노리는 놈 하나 있다. 멋지게 상한가 갖다 때렸죠. 61.8배, 3복승 86배. 어제도 부산 2경주였는데,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부산 2경주가 또첫 번째 승부예요. 어제랑 비스꾸리한, 그런 느낌인데,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외곽에 14번마 해피 요정이 또 인기 1위, 인기 1위. 맞냐 이거죠. 자, 최상현이로 바뀌었는데, 김보경 마방에서. 자, 유현명이가 데뷔전을 타고 2차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출주 공백이 상당히 길죠. 지금 10월 25일인가 11월 25, 12월 25, 한두 달이 넘었는데. 자, 거기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경주거리도 1300으로 또 늘었어요. 기승기수도 유현명이에서 최상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연말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뭐 마방에서 최선 승부 나와갖고 14번마 해피요정 아낄 이유가 없겠죠. 지난주에 뭐 경주 취소도 됐었고 상금벌이 의지도 있는데, 경마라는 게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14번마 해피요정 뒤를 돌립니다. 자, 이거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에 14번마 해피 요정을 때려잡을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2번마 퓨전파크, 4번 파워트레인, 6번 남양승리, 7번 쉬저스킨덤, 9번 마크스타, 12번 북경미소, 여기에 뭐 백판짜리 10번 장산프라이드까지 전부 입상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기본 능력이 제일 앞서 있는 놈이 이놈인데, 직전 경주에 좀 기대고, 주행 악벽 좀 부리고, 힌트를 드리면 그런 놈이 하나
직전에 외곽으로 꼬여갖고 뱅뱅 돌고 그랬던 놈 하나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 대공원의 강승부 뭐, 간다 안 간다가 아니죠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깨지는 아니 있더라도 자 그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로 하나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14번마 해피 요정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갔다 배당으로 갔다 조질 테니까 어? 자 이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인데요 국산유권 1600 별정 C형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러 가야죠 자, 요 4경주 오늘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하나짜리입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불안한 인기마 또 사정없이 꺾어낸다면 조철 스타일로 상한깜방 또 찍어내는 거죠 7번마 톱베스트 자 최상현입니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3착 3착인데 상대가 워낙 똥탕이에요 요번에 30조에서 최상현이한테 기회를 줬는데 다른 마필들의 전력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7번마 톱베스트가 자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이거 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7번 게이트인데 최상현이가 무조건 앞선 정리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요 7번마 톱베스트 대가리를 놓고 자 후착에 1번 천년의 길 5번 더선오브갓 6번 BK유한 8번 투투데이 10번 트루워리어 12번마 할레아 칼러 13번 전설의 파이트입니다 자 문제는 8번마 투투데이죠 투투데이 강영권이네 이성재가 탔는데 7번 8번 7번 8번 대끼리 맞권이 갈 겁니다 그죠 7번 8번 대끼리 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8번마 투투데이가 이빠이다 직전경주 이거 과잉기다. 아무리 상대가 좀 약하기로서니. 자, 7번마 톱베스트에 붙여서 8번마 투투데이는 좀 과잉기고 딱 한 놈! 조철의 눈깔에. 이게 지금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경주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1600 적정거리를 만난 아나짜리 한 놈. 여차하면 현장에서요. 그 놈을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방은 7번마 톱베스트에 때리겠지만 혹시나 톱베스트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욕심을 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조철이 야무지게 판단을 할 테니까 자 일단은 본 예상에서는 7번마 톱베스트에 고놈 한 방입니다 찍어먹기 한 방 대끼리 팔리는 8번마 투투데이가 아니고 뒤에 도끼가 정확하게 날라서 타켓에 갖다 꽂죠 조철에 찍어먹기 정확하게 한방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상한깜배 무조건 한배 타고 상한깜방 자 4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벤싼데 셸이 바르는 경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하고 한글 하시자고요 자 다음 세 번째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요거 6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유난히 이번주에 반지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번 경주도 3번 게이트에 울줄리 마방에 30조고 3번마 반지의 전설인데요 이 마필이 9월 11월 12월 2창만 3번이에요 그죠?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5군에서 이 정도 편성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덜덜한 놈들만 만났습니다. 이제 레이팅도 꽉 찼고 자 이번 경주에 이제 5군 고별전이 될 것 같아요. 서승훈 기수 선행마가 많습니다. 1번 원더풀 피스부터 해가지고 3번 반지의 전설도 있고 6번마 내가 세강자 요즘에 뭐 각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놈도 빠르고 자 외곽에 두 놈 뭐 13번마 운봉산 14번 전설의 불꽃 자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좀 있는 놈들입니다 자 하지만 3번마 반지의 전설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이상
자리를 쉽게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마필이 조금 왜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이 좀 부는 게 좋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몰라도, 플러스 되면, 체중 체크 꼭 하시고, 3번마 반지의 전설을 대가리 넣고, 한방 찍어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팬 여러분들께 서비스도 하나 드려야죠, 서비스팀. 자, 외곽에 14번마 전설의 불꽃입니다. 최시대가 탔는데. 자, 이마필이 아마 대끼리까지도 저는 빵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시대. 자, 현장에서, 뭐, 이빨 바람이 불고, 뭐, 수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받쳐나 갈까? 이 본예상에서는 불안한 인기마 제1호가 14번마 전설의 불꽃이기 때문에, 최시대. 역시나 오늘도 배당짜리 하나 들어오고 다 부러졌죠? 자, 14번마 전설의 불꽃이 조금 과인기에 팔리는 대끼리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마 반지의 전설 놓고, 인코스 2점 좋은 유연명의 1번마 원더풀 피스, 직전 경주에 끈기 보였던 4번 퍼스트 스타, 5번 마스터 킹, 네, 그 다음에 10번 해피 코리아. 자, 이 승군전 맞은 놈들도 다 가능성이 있겠고. 자,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12번마 비욘드까지. 자, 14번마 전설의 불꽃을 때려잡을 놈들이 드글드글한 편성이다. 자, 대끼리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부산 6경주 예측권 5장입니다. 3번마 반지의 전설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야무지게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3번마 반지의 전설을 대가리 놓고 한구라 찍어먹는다. 메모들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9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 자, 오늘도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라는 거는 배당만 노린다는 거는 돌대가리 새끼들만 하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배당이 나올 경주에서 배당을 노리는 거고, 찍어먹기는 앞치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배당 대끼리는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걸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게 예상가입니다. 구멍시 때문에 적중 비적중이 되더라도 판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예상가입니다. 주구장창 고배당만 노리는 예상가들 몇놈 있어요. 고객 돈들 패 죽이는 거 모르고 자기네들 돈안 들어간다고. 경마는 배당이다. 이김이 지그들 지새끼들 돈질 한 놈도 못하는 단돈 10만 원도 못하는 놈들이 주둥이만 나발통 떠는 애들 몇명 있죠. 옆에 있으면 그냥 뒤통수한테 날려버리십시오. 그런 애들이 뭐 상황이 나니 어쩌니 하면은 이런 건 예상과 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골 때리는 말로 고객들 알기를 개 조지로 아는 놈들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네들 돈안 들어간다고 주구장창 고배당만 추천하는 건 또라이 새끼들이죠, 그럼. 자, 이번 구경주 강대가리 있습니다. 7번마 판타스틱 로드 직전 경주 대상 경주 나가서. 센 놈들하고 한번 걸음발 재봤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000m로 내려왔어요. 선행입니다, 선행. 안쪽에 있는 1번만 로키 스카이가 선행 출항이 나갈 것 같은데, 강병은이네. 저는 7번만 판타스틱 로드가 바로 앞밥 들어가거나 갈고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승부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7번만 판타스틱 로드에 아마 1번만 로키 스카이가 이거 뭐, 세 배나 나올까요? 글쎄요. 한세배 이상 나오면, 요거는 바치기만 합니다. 본전 바치기. 7번, 1번. 근데, 뭐, 배당판에서 뭐, 두 배, 2.1배 나오고, 뭐, 1.9배 나오고, 이런, 영어 배당이 나오면, 꺾어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춰요, 두 배짜리는. 단통이면 단통이지. 자, 1번만 로키스카이가 안쪽 게이트 2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번마 판타스틱 로드가 최시대가 훈련도 진짜 이거 빡빡 갈아놓더라고요. 단거리 1000m인데 힘으로라도 우격다짐으로 갔다 앞박하고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1번마 로키스카이가 제가 볼 때는 괴로워집니다. 자, 7번 1번, 7번 1번. 대끼리 막권을 깨러갈 한 놈! 마필 가격 허벌나게 비싼 놈한 놈이 있는데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마주 이런 거속 타는 거죠. 발주만 잘 나오면 이놈이
뭐 짱승식은 안 되겠죠. 판타스틱 로드가 있으니까. 훈련시 모습도 좋고, 고가의 마필, 기본 잠재력 있는 놈, 일본말 로키스카이가 조금만 압박받고 표적되면은 요 놈이 갖다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인데, 그 놈에다가. 자, 7번마 판타스틱에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시원하게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가리길 테니까. 자, 부산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 자, 이제 후반부 13, 14, 15. 3개 남았는데요. 자, 먼저 부산 13경주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벤츠한테 때리러 가야죠. 혼전입니다. 남들이 볼때 혼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철이 볼 때는 대가리가 있는데, 4번마 영광의 시크릿, 5번마 오션 피닉스, 8번 울트라 파워, 9번 다이아몬드 킹, 10번마 클린처, 11번 부경 볼트, 12번 데어질주, 13번 싹스고. 야, 이거 뭐한 7, 8마리가 드글드글합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배당판에 아마 대끼리가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자, 요거 조철이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딱한 놈. 벤츠한테 때리러 갈놈 있다 그랬죠. 그놈 놓고 한구라 가는 겁니다. 최시대 기수의 4번마 영광의 시크릿이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능력상은 대가리죠. 과연 부담 중량하고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5번마 오션 피닉스도 최근에 좀 따라가는 작전으로 각질을 변경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직전에 성공을 했죠. 안우성 마방에서. 8번마 울트라 파워도 적정거립니다. 직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경주 전개 조금 무리가 있었다. 12번마 데어질주도 직전에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가갖고 허브덕됐는데 자 이번에 무려 5.5kg를 빼줬어요. 13번마 싹스고도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자 유연명이 태워놓고 적정거리 1400. 자 어떤 놈이 진카냐 이거죠. 어떤 놈이 진카고 어떤 놈이 구라냐. 자 조철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조철하고 그냥 같이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승부를 하시자고요. 장안감방 가야죠. 벤츠한데. 불안한 인기 마필 꺾고. 자, 여기서 지금 딱 걸린 달러박스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놈 저놈, 이놈 저놈,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하고 팔리고 있습니다. 자, 13경주요.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메인. 무조건 장안감방 갈 테니까. 주력으로 때리면, 멋지게 한방 상한 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섭섭치 않은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잡겠습니다. 자 1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2019년의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14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별정 B형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대가리 하나 있죠. 자, 4번만 미스터 플레이.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또 57kg까지 늘었어요. 하지만,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능력상.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현장에서 뭐, 상태가 워낙 안 좋든지, 이런 돌발 상황만 없으면, 4번만 미스터 플레이는 왔다. 훈련도 잘 해놨고, 자, 프랑스어 기수. 대가리 놓고, 자, 이거 역시도 후차권이 7번 알파킹이지, 10번 알파라노, 12번 스마트 프린스. 거기 안쪽에 3번마 월드파워. 거기에 복병세로 볼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두바이 특급하고, 외곽에 김철호의 13번마 록처이스도 직전에 대상 경주 나갔던 놈인데. 딱한 마리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려야죠. 불안한 인기마. 바로 김태경의 12번마 스마트 프린스인데, 최근 2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얘가 대끼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12번마 스마트 프린스는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로 빵꾸가 날것 같은데 사정없이 꺾고 날아가겠습니다. 12번마 스마트 프린스 이놈 들어오면 우리 마권 틀리는 거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이 눈깔에 딱 쪼여진 놈. 4번마
미스터 플릿이 앞선 전개를 하고 요놈이 따라 붙어가지고 땡땡 굳어서 자 우리 세 번째 메인 승부 2019년 마지막 메인 승부를 상한가로 장식해 줄 한놈 완짱으로 멋지게 갖다 꽂으면서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 정확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14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 믿고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담그자고요. 어? 자 14경주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산 참고해 주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019년의 대장정 경마 시마이 피니시아는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200 핸디캡입니다. 뭐 경주 제목이 송구영신 기원 특별 경주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도 다 드리는 말씀이겠죠. 마사에서 송구영신. 아무튼 15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요. 자 요거 경주 예상하기 전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조금 이르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시길 바라면서 조금 일찍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15경주 마지막 경주 1등급에 1200 대가리 상금 6200만원입니다. 주구장창 1200만 노리고 나오는 1번마 모닝대로 직전경주 부담이 좀 무거워가지고 버벅댔는데 백방열에서 진겸이 부담 덜어내고 선행출하에 쏠 수 있는 놈이고 5번마 하이섹시도 직전경주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메인 한방 때려드렸던 놈이죠. 5번마 하이섹시 자 유현명의 8번마 무적영웅입니다. 최근 끈끈한 모습 보여줬고 훈련도 잘해놨고 끝걸음도 직전경주 뭐 앞 앞에 가가지고 버텼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 줄었죠. 거기에 기본 능력 있는 10번 킹오브글로리 12번 에이스코리아 울줄리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주했는데 동반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15경주 승부처의 포인트는 15경주 아 이게 지금 14로 나와있네요. 자 15경주의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또 선물 하나 드려야죠. 8번마 무적영웅입니다. 유현명이가 타가지고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직전경주 51km에 앞에 가갖고 이빨 버텼는데 요번에 누구 있습니까? 안쪽에 4번마 닥터썬더라는 총알 있고 2번마 영희시대도 좀 빠르고 12번 에이스코리아 10번 킹오브글로리 다 빠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무적 영웅을 조철은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주 사이즈상 15경주 마지막 경주 의외의 달러박 선놈이 대가리 깔 수도 있겠다. 6200만원짜리 마지막 상금 15경주의 상금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대가리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 마지막 15경주 승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 8번마 무적 영웅 불안한 인기마 인기 대가리다. 자 와야 후착이고 와야 바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능력이 숨어있는 마필들이 드글드글한데 그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딱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 방으로 자 2019년 마지막 경마 마지막 승부를 멋지게 적중으로 연결을 할 테니까요. 자 1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9일 1호 경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드리고 조철도 얼른 잠을 좀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컨디션 딱 맞춰가지고 뭐 마번이나 공부에 다 끝나있고 우리 예상가들이 항상 이 경마에는 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 콘텐츠에서도 충분한 수면이 경마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푹 주무시고 조철도 이제 컨디션 딱 조절해가지고 내일 마지막 경마 멋지게 한 구를 할 테니까요. 자 내일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가죠.
2, 4, 6, 9, 13, 14, 15. 2, 4, 6, 9, 13, 14, 15. 거기에 메인 승부가 4경주, 13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나머지 경주들도 조철이 줄줄이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자, 내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장 예상 ARS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유료가 아니더라도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보신 분들 모두 모두 한골 하시고, 자, 2019년 멋지게 마무리하고, 자, 2020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방송 마지막 방송, 2019년 마지막 방송인 것 같은데,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도 여러분들 한구라 해드릴 거를 꿈을 꾸면서 시원하게 적중으로 여러분들 내 현장에서 찾아뵐 테니까, 자, 여러분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